시장님, 2023년 1월 용인시가 동호촌 민박 사업장과 관련하여 기관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는 연계업소 적발. 그러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장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중릉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하여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다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 요구와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시정 요구로 농어촌 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하여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받았고,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홀로 인해 농어촌 민박 사업장의 위법 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하여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 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간 경고 처분하오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농어촌 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 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 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요건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불법 운영 행태와 관련 문제점, 그리고 각 법령 규정 및 각 부서의 업무 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의원이 대안을 생각해보니, 먼저 농어촌 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 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인시에는 부서 간 협업을 잘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등 주는 제도 또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불법 농어촌 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